생각한 것 같아요, 진짜로. 근데 이 쇼케이스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연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네,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되게 막 지금도 땀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. 네. 많이 긴장됐죠? 네, 긴장되고 워낙 춤이 좀 격정적인 춤이다 보니까 네,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옆에 있는 우리 문복 씨도 되게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아, 네.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이제 색다른 이제 기분이 들었는데요. 평소 이제 무대를 있으면 되게 즐기려고 하는 편이어서 오늘 많이 사실 그렇게 긴장은 안 됐었는데 긴장보다도 설렘이 더 가득하고요.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활동 건강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레이찬 씨도 기분이 되게 남다르죠? 저는 이제 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습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게 됐고 데뷔가 눈앞에 있다는 거를 너무 감사하고 네, 앞으로 이제 데뷔가 전부가 아닌 더욱 큰 사람이 되어서 멋진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리더 AM입니다. 네. 사실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함께 했거든요. 그래서 서로 너무나도 힘든 걸 많이 버텨왔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고 그 시간 동안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네 명이서 다 함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저희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고 저희 멤버들과 함께 단체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기자님들 지금 여기 먼 곳까지 좀 더운데 와주셔서 일단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저희 팀은 항상 그냥 열심히 하는 팀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저희 팀 이름 앞에 붙을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일단은 지금 휴지 같은 게 있어요.